얼마 전 서구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서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서구에 또 장묘시설을 갖춘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구 대곡동 일대입니다. 대지 1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 전용 봉안시설 187개와 화장시설 2기가 설치된 겁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는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관련법상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더니 주 용도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서구는 장묘시설이 설치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들과 함께 후속 조치 등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부서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안내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이제 갖기로 했어요. 어떤 법에 위반인지 관련법을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추후에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조치를 하는 걸로. 최근 서구 지역에선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운영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매립지로 환경 피해가 심각한데 장묘시설이 들어섰다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치 제한 지역에 장묘시설이 또 조성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